안녕하세요. 현안내 다육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새로 들어온 아이들, 몇 아이 저한테 없는 아이들을 조금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또 켰답니다. 아주 예쁜 아이도 있고요. 또 마음에 안 드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다 마음에 안 들어야지 뭐 교환이나 반품 신청할 수 있지. 한두 아이가 이상하다 해서 반품을 신청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박스만 풀고 이렇게 휴지를 둘둘 마른 채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답니다. 일단 이 아이들을 옆에다 놓을게요. 놓고 하나씩 풀어볼게요.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를 시켰네요. 첫 번째 아이입니다. 첫 번째 아이. SP라고 있네요. SP. SP라고 써있죠? 얘를 풀어볼게요. SP인데, 전 SP인 줄 알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좀 작네요. 이 아이가, 제가 목대가 좀 굵어서 선택을 한 아이인데, 목대는 굵죠? 보이나요? 목대는 굵어요. 네, 아이가 좀 생각보다 작네요. 좀 연식이 돼 보이는 아이인데, 물을 며칠 굶겼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좀 입장이 쪼글쪼글합니다. 뿌리 정리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여기 귀여운 아가들도 막 나와요. 보이시나요? 우와, 예쁘네요. 귀엽습니다. 제가 이런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좀 묵은 아이로 시켰답니다. 이 아이가 5,000원인가 그랬어요. 5,000원 SP 캔아이 봤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매창 HY라고 써 있네요. 매창 HY. HY는 무슨 뜻일까요? 자, 매창이란 아이 볼게요. 매혹의 창의 준말이 매창이 맞죠? 근데 매창 HY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매창하고 좀 다른 아이인가 봐요. 생긴 모습도 좀 다르죠? 매혹의 창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건강한 아이네요. 입장이 좀 보랏빛으로 나오면서 색감을 띠고 있네요. 뿌리도 이렇게 생겼네요. 뿌리. 여기에서 이제 새뿌리가 나와야죠. 목대도 괜찮아요. 잔뿌리는 정리를 다한것 같아요.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흙이 별로 없네요. 매창 HY라는 아이 봤고요. 그리고 라즈아가 교배종입니다. 이 아이들 사진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이가 크고 색감도 괜찮았어요. 이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저희 집 없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우와, 튼실한 예쁘네요. 라즈아가 교배종. 어떤 아이랑 교배했을까요? 사피엔이라고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예쁜가요? 와, 크네요. 중품 아이인 것 같고요. 뿌리는 볼게요. 뿌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제가 잘 옥상에서 잘잘 달구어서 예쁜 색감을 낼수 있도록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라즈아가 교배종. 금액은요, 제가 자막으로 금액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이 나질 않아서요. 그리고 이 아이도 원종 에보니 HY라고 써 있어요. HY. 무슨 약자일까요? 원종 에보니인데, 이 아이는 원종 에보니가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있는 또 원종 에보니하고 다른 색감을 내고 있어서
제가 또 야이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뿌리 정리를 확실하게 깔끔하게 하셨네요. 뿌리가 흙에 안 떨어져요. 와, 예쁘죠? 예쁘네요. 약간 검은색의 라인을 그리면서 뾰족한 손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뻐요. 뿌리도 튼실하고요. 얼른 분갈이를 해서요. 뿌리 활짝이 될수 있도록 헤어져야 될것 같아요. 예쁩니다. 원종 에보니. 원종 에보니 봤고요. 그리고 야이가 이름표가 여기 있네요. 소후렌 교배종. 소후렌 교배종이에요. 제가 소후렌이 없어요. 소후렌도 없는데 이 아이 소후렌을 살까 하다가 교배 어떤 아이랑 또 교배종일까요? 그건 모르겠고요. 일단 소후렌 교배종이라고 써 있어서 그 아이 얼굴도 굉장히 크고 건강해 보여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거기 올라온 날짜 사진하고 아이 얼굴도 비교를 해서 꼼꼼하게 선택을 했답니다. 이 아이도 좀 자구도 있는 아이였는데 여기 자구 나오죠? 여기도 있고 소렌. 목대 보세요. 꽤 크죠? 올해 좀 아이가 나이가 있는 듯해요. 뿌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너무 좋네요. 떨어지질 않아서 이렇게 얼굴이 좀 커요, 커. 튼실하고 크네요. 소울엔도 저한테 없는 아이라서 제가 하나 구매를 해봤답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아이들은 거의 5, 6천 원, 싸게는 4천 원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크리스탈 HY라고 써있죠? 크리스탈도 저한테 없는 아이 어떤 아이일지 저도 한번 볼게요. 같이 봐요. 이 아이가 4,000원이었어요. 이 아이는 기억이 나네요. 이 아이는 4,000원에 제가 뿌리 괜찮아요. 제가 좀 묵은 목대를 보고서 구매를 했거든요. 예쁘네요. 예뻐요. 4,000원 괜찮죠? 예쁘네요. 색감 이 아이도 좀 보랏빛으로 피멍이 드는 아이인가 봐요. 크리스탈은 저한테 처음 보는 저희 집에 없는 아이입니다. 와, 예쁘네요. 그죠? 제가 이 아이들도 분갈이 하고서 하나씩 이렇게 분갈이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유, 목이 갑자기 잠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새로 들어온 아이 단촐하게 언박싱 박스는 없지만 새로 들은 아이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어떠셨나요? 괜찮나요?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쁘나요? 예쁘네요. 저는 마음에 드네요. 괜찮아. 이제 다육이 아이들 보는 제 눈도 매의 눈으로 좀 발전을 할것 같아요. 아이들, 예쁜 아이들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현안네 다육마 새로 들어온 아이들 소개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날 계속 되세요. 감사합니다.